어머니는 최근에 다시 연락을 하게 됐는데 돈 달라고 와요. 돈이야? 미친년 개만 또 못하냐? 짐승만 또 못한 게 네 엄마요. 근데 니네 엄마는 하는 게 뭐가 있니? 네 돈 빨아다 쓰는 것 뺏긴 없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올해 몇 살이세요? 아직 결혼은 안 하셨죠? 네. 근데 우리 씨의 사주를 딱 짚어보니까 엄마 아버지는 한 집에 살 수 없는 사주고 씨는 하늘 아래 고아의 사주야. 누가 키워주셨어? 할머니랑 아빠가 키워주셨는데 네. 거의 보살핌을 못 받고 자랐어. 그죠? 할머니가 다 키우셨죠. 그죠? 할머니 조부모 밑에서 컸으니까 사랑은 듬뿍 받았겠지만 아빠 엄마의 그리움은 크잖아요. 네. 그렇지만은 내가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부모하고 연을 지면 부모가 우리 씨 뒤에다 빨대 꽂아야 돼. 할머니는 자꾸 하셨고? 네, 돌아가셨어요. 할머니만 계셨어도 이 부분을 좀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버지 연락돼요? 어머니 연락돼요? 아빠도 돌아가셨고요. 어머니는 최근에 다시 연락을 하게 됐는데 돈 달라고 와요. 돈이야? 네. 지금 고생, 고생해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하고 편안해졌는데 엄마가 와서 돈 달라고 한다고요? 네. 그래서 줬어? 네, 천륜이기도 하고 낳아주신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제가 가능한 선에서 다달이 한 50만원, 크게는 100만원 이렇게 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이 요구하시고 또 힘들다고 얘기하면 제가 일하는 데까지 찾아와가지고 행패부르시고. 경찰에 신고해요. 영업박에로 네 엄마, 네 미친 엄마라고? 네. 엄마한테 욕 좀 한마디 할까? 욕해도 돼요? 네. 미친년 개만 또 못한 짐승 맛도 못한 게 네 엄마요. 그런데 왜 돈을 왜 줘가? 세상에 할머니도 안 계시고 아빠도 없고 엄마 하나밖에 없는데 엄마 더 끊어내면 저 진짜 세상에 혼자예요. 엄마라는 그 이름이 참 무겁긴 무거운 이름인데 술 고래에 그 입에다 무슨 욕을 이렇게 잘한다요? 당신 엄마 전라도 사람이야? 아따 전라도 사투리 참 차지게 요구한다. 아이고 징해라. 걔는 짖으니까 소리라도 나지 도둑이라도 지켜주지. 근데 니네 엄마는 하는 게 뭐가 있니? 네 돈 빨아다 쓰는 것 뺏긴 없어. 그렇다고 너 밥 해주니? 우리 미치 아프다고 약이라도 한번 사다 줘. 빨래라도 한번 해줬어. 너한테 와서 오르지 하는 거는 돈 얘기잖아. 그래도 엄마가 좋아? 난 다시 엄마가 버리고 갈까봐 그게 좀 겁나요. 상처가 크시군요. 이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다는 것은 엄마의 마음 뺏긴 없는데 당신 엄마라는 존재감은 엄마가 아니에요. 처음에는 나 10만 원만 빌려줘. 내가 좀 이따 갖다 갚을게. 근데 내가 그 다음날 또 왔어. 나 50만 원만, 30만 원만 빌려줘. 내일 모레 어떻게 해서 갖다 줄게. 우리가 요즘에 동물 애완견 나오는 그런 반려견들 보고 동물 프로 보죠. 거리 노중에서 새끼 난 애기도 엄마가 저품어서 당신은 자기는 걔는 빼짝 얼면은 굶어가지고 말라도 그 새끼들 안 죽이려고 젖을 주고 키우는 게 부모란 말이에요. 당신 엄마는 살기 싫다고 버리고 나갔잖아. 우리 씨 마음을 땡겼는지 모르지만 나가볼 적에는 정말로 아니요. 알았슈? 정신 차려. 지금 씨 뭐예요? 빤딱빤딱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? 저 네일샵해요. 네일샵해요? 야무져갖고 잘하고 손님도 겁나게 많아서 이제는 조금 있으면 집도 사가지고 결혼도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그 돈 다 엄마한테 퍼주려고? 지금 사귀는 남자도 있잖아. 네. 그 남자가 그렇게 잘해주잖아. 네. 엄마가 아버지를 버리고 우리 씨를 버리고 나가는 순간에 당신 어머니는 유황굴에서 살았어. 유황굴에서 행복하지 않았다는 얘기야. 팔자를 고치려면 잘 고쳐야지. 이미 팔자도 다 못 고치고 와갖고 지금에 와갖고 이제 살만하고 먹을 만한
딸한테 와서 돈을 요구한다?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. 제가 엄마를 끊어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. 이사가! 바짝 들고 이사가면 되잖아. 뭐 찾아와. 샵을 옮겨도 지금처럼 잘 될까요? 우리 애기는 어디다 찾아도 다 잘 돼. 왜? 인성이 좋고 인품이 좋고 그 다음에 섬세해. 반짝반짝을 잘 붙여주고. 본인한테 하면은 다른 사람 거는 다 떨어져갖고 난린데 본인이 한번 붙여놓은 무슨 강력접체를 썼는지 안 떨어져갖고 선생님 나 이거 좀 떼주세요 이러고 논단 말이다. 그만큼 우리 이씨가 이런 부분들을 요리를 잘한다는 얘기야. 그래서 한 손님이 두 손님 데리고 오고 두 손님이 세 손님 데리고 오잖아. 인터넷에 광고도 안 냈는데 너네 집엔 예약이 쫙 밀려있어. 이무당주도 그렇게 좀 예약 좀 쫙 물려봤으면 좋겠다. 미치시마냐. 이런 순간에서는 억지로 끊으려면 역효과가 날 것이고 또 엄마를 안 만날 거야 하면 네 엄마 더 지랄할 거고 오지 말라기도 더 지랄할 거니까 도망가. 36개 주량량 치는 게 씨한테는 답이야. 내 말 이해하셨어 못 하셨어? 나 또한 남열차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나도 깊이 반성을 하지만 저 또한도 씨와 같은 상황이 놓여 있다면 씨만큼 가슴이 아플 겁니다. 또한 눈물도 날 거예요. 그러나 옛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.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. 나 또한도 이런 상황이라면 많은 고심을 하겠죠. 철륜이란 것을 어떻게 끊어서 버릴 거예요?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모질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. 혹시 내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. 엄마는 기댈 사람이 없으면 안 그러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. 지가 안 보이면 안 그런다는 얘기야. 보이지 않으면 그런 짓을 안 하니까 토끼라는 얘기예요. 뭔지 아셨죠? 네,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아셨죠? 네, 감사합니다.